안녕하세요. 수원 퍼스트 안방 김진아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소아사시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시란 두 눈이 정렬되지 않고 서로 다른 지점을 바라보는 안구운동 장애를 말합니다. 두 눈으로 볼때 융합 기능으로 눈을 똑바로 정렬을 유지할 수 있는 잠복사시와 융합 기능이 떨어져 두 눈을 똑바로 정렬하지 못하는 현성사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복사시와 현성사시가 번갈아 나타나는 경우를 간헐성사시라고 합니다. 두 눈이 정의에 있다는 것은 눈을 제 위치로 유지하려는 힘과 다른 위치로 보내려는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눈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인자로는 해부학적인 요인과 신경학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요인에 문제가 생기면 두 눈이 똑바로 보지 못하는 사시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혈관에 문제가 생기거나 바이러스에 의한 문제, 외상 등 다양한 원인이 눈을 움직이는 여러 근육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사시는 소아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으로 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시기가 다양하나 영아 내사시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전에 조절 내사시는 18개월 경 나타나며 간헐 외사시는 3에서 4세 전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시의 종류는 분류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분류로 설명해 드리면 첫째는 안구가 돌아가는 방향에 따라 내측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내사시, 외측으로 돌아간 경우를 외사시라고 하며 위쪽 혹은 아래쪽으로 각각 돌아간 경우를 상사시와 하사시로 나눕니다. 둘째는 사시의 방향이 항상 한쪽 눈에만 나타나는 단안사시와 양쪽 눈이 교대로 나타나는 교대성 사시가 있습니다. 주로 한 눈이나 두 눈이 교대로 혹은 항상 돌아갈 때입니다. 사물을 볼때 멀리 떨어진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사시와 함께 굴절 이상 및 약시가 동반되기도 하므로 눈을 찌푸려 사물이나 TV를 보기도 합니다. 외사시의 경우 햇빛이나 밝은 곳에서 한눈을 감거나 찌푸리기도 하며 간헐성 사시일 때는 피곤하거나 졸릴 때 한눈이 돌아갑니다. 상사시의 경우는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거나 머리를 옆으로 기울여서 볼때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눈을 가렸다가 뗐을 때 가렸던 눈이 안쪽이나 바깥쪽 위, 아래 등으로 움직이는 경우를 사위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을 가렸을 때는 눈이 편안한 위치로 옮겨졌다가 다시 눈을 떴을 때제 위치로 정렬하면서 움직임이 관찰되는 것이죠. 사실은 눈을 가리지 않았을 때도 눈이 제 위치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시력이 완성되기 전에 사시가 나타나는 경우 시력 발달 장애로 인해 약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약시의 치료는 반드시 8세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력에 영향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시를 방치하면 양안으로 보는 기능에 문제가 생겨 입체시라고 하는 대상을 주시할 때 대상의 입체감이 느껴지는 기능의 저하가 나타나며 특히 사춘기 청소년의 경우에는 외관상의 이유로 심리적 위축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소아사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